안녕하세요, 원정쌤이에요. 오늘은 2018년 트렌드인 글로시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작년에 매트함을 벗어나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 표현과 립 메이크업을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요. 글로시한 연출을 위해 페이스 오일을 사용해줄게요. 페이스 오일을 바르면 파운데이션이 잘 안 먹지 않나요? 라고들 하시는데 이 제품은 파데 아도코로 잘 섞여서 물광이나 글로시하게 메이크업할 때 자주 애용하고 있어요. 충분히 오일이 피부에 흡수를 시키고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에스쁘아 비글로우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인데요. 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얇게 발리면 밀착감도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모든 화장을 이 수분 스펀지로 이용하곤 해요. 촉촉한 피부 표현뿐만 아니라 메이크업의 지속력도 높여준답니다. 맥 크림 펄 섀도우를 이용해 하이라이트 존을 발라 볼륨감과 입체감을 살려줄 거예요. 팔자가 있으신 분들은 위쪽 앞볼 쪽으로 하이라이트를 주면 덜 팔자가 보이고 좀 더 볼륨감 있어 보이게 할 수 있답니다. 다음은 쉐이딩으로 얼굴 윤곽을 살려줄게요. 그리고 베이스 단계 마지막으로 HD 파우더를 이용해서 눈썹, 눈두덩이, 콧볼, 눈밑, 외곽을 살짝 쓸어줄게요.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진행해볼게요. 웨이크메이크 호일 섀도우 샴페인 캔들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넓게 넓게 펴발라주고 언더 앞머리도 같이 펴발라줄게요. 아무것도 묻지 않은 브러쉬로 정리하고 2번 썬더 브라운으로 쌍꺼풀 라인 쪽으로만 펴발라주고 언더 끝에도 깊은 음영감을 위해 스틸라 섀도우로 앞쪽과 끝쪽에 포인트를 넣을게요. 라인을 그리고 뷰러를 바짝 올려서 인형 속눈썹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눈썹을 그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화장을 하고 눈썹을 그리는 편이에요. 눈꼬리를 얼마나 빼냐에 따라 눈썹 길이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좀 더 촉촉하고 건강한 눈썹 연출을 위해 투명 마스카라로 눈썹 결 방향으로 빗어줄게요. 더욱더 글로시한 피부 표현을 위해 맥 에센셜 오일 스틱을 발라줄 건데요. 간단한 스틱 타입의 멀티팜 제품이에요. 건조하거나 메이크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촉촉한 효과를 주고 싶을 때 바르곤 해요. 손으로 녹여서 발라주셔도 되고 스펀지에 묻혀서 발라주셔도 되고 아주 제가 강추하는 제품이랍니다. 쌍바 글로스를 이용해 눈두덩이와 언더 앞머리 쪽에 발라 촉촉하고 글로시하게 연출해줄게요. 글로스를 눈두덩이에 바를 땐 쌍꺼풀 가까이에 말고 위쪽으로 발라 흘러내림과 눈을 떴을 때 찍히지 않게 발라주셔야 돼요. 맥 미스리스틱으로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네이처 리퍼블릭 틴트를 이용해 안쪽부터 발라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베이스 컬러를 바르고 립스틱이나 틴트를 바르면 컬러 발색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저는 립스틱을 바르기 전에 입술색을 죽여줘요. 눈두덩이에 바른 쌍바 이 제품이 입술 주름도 펴주면서 지속력도 오래가게 해주더라고요. 손등에 덜어 글로시한 립을 연출해줄게요. 이렇게 글로시 메이크업을 진행해보았는데요. 실제로 피부가 정말 광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 메이크업이 부담되시면 생략하시고 데일리로 글로시한 피부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재밌고 또 꽉 찬 꿀팁이 들어간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